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사라진 대리운전기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도 10815 판결이고요. 그 중요도는 별 2개 정도로 가벼운 사건이니까 재미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상고 기각됐습니다. 검사가 이거 왜 무죄냐고 다퉜는데 무죄 맞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죠. 적용 법령을 보시면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의 의미입니다. 운전의 의미는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게 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 검사와 법원의 견해가 달랐던 거죠. 이제 사실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 판례 원문에는 지금 사실관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판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2016년에 이제 겨울에 회식을 마친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 안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가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는 안 오고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을 제가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막혔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잠에서 딱 깼더니 차도의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차선에서 깨어 있고 차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기가 그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이제 사이드 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브레이크 엑셀을 밟았는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이 출동했죠. 출동하는 경찰이 그걸 딱본 거죠. 그래서 이거 내려라. 그리고 내려보고 이제 그 혈중 알코올 측정해 보니까 0.12의 만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이 차량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쨌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사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시동도 걸고 엑셀도 밟았고 사고 했는데 사고로 차량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운전자로 볼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사에게서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동 발진 조작에 돼야 이제 운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이 건 것만으로는 아직 운전인 게 아니고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까지가 운전이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 장치를 해제해서 발진 조작이 돼야 운전이다. 그런데 발진 조작을 해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이라면 애초에 이거 모든 걸 해도 운전이 될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제 원심도 그렇게 했고 대법원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안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면 이 사람이 그 현장까지, 그러니까 술을 먹고 차를 움직여서 사고 난그 현장까지를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대리운전 기사는 안 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자기 운전을 했고 자기는 깨어나 보니 대리운전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검사나 경찰은 이때까지 사고 현장에 갔을 때까지도 아마 피고인이 운전했을 거라고 의심을 했을 겁니다. 의심을 했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운전한 게딱 걸렸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한 거죠. 그래서 그냥 피고인의 말을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했더니 그게 무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검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사라졌는데 뭐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건은 막 꿈속에서 대리운전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수사를 좀더 했었으면 아마 이 사람이 여기도 여기까지도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실무에서는 결국은 운전 조작에 대해서 발진 조작 완료가 돼야 운전이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 사례가 딱 뭐 다시 발생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라진 대리기 운전자를 찾아 만약 못 찾고 실제로 이 사람이 운전한 게 맞다면 실제로 이런 고장차의 경우에만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